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 지성적으로 무엇을 동의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경험을 천태만상으로 얘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는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누구이며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또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새긴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매일 역사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을 좀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은 큰 날에, 큰 날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과 겹쳤을 때 그때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에게 성소가 있고 예식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렇죠? 성소가 있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중요한 그 예식을 하러, 특별히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그 이제 예식을, 절기를 향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왜 하는 것이었습니까? 절기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잊지 않고 상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행하면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할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그런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행하면서 그들이 상기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를 행하면서 그들은 전혀 영적인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들이 그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없고 레위인도 감동이 없고 제사장들도 감동이 없고 그 양들을 끌고 온 사람들도 감동이 없고 메마르고 냉랭하고 그저 왔다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성전 문만 밟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고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면서 주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기를 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르되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끊임이 없어요. 목마름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쏟아져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매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고를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숫자가 참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경험담이나 그런 실제 일도 제가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저도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세상에 살고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절대로 마귀가 점령하거나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계속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좋은 책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철학을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고, 아 그렇다고 무릎을 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수의 그런 목마름을 죽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떤 낙담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성령의 강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아파서 찡그리지만 우리 속엔 하늘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믿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한은 그것을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열두 제자들까지도 분명히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이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만은 주님의 사명을 잘 몰랐어요. 그러므로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참된 사명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밖에서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세요. 차이가 있어요.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건 말고 내 생애를 주관하고 세상을 승리케 하고 어려움 당하는 내 경험을 위로 선점해서 나를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매일의 성령 말입니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겉으로는 뜨끈뜨끈한 어떤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할 뿐더러 또한 내 마음을 고치고 영을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여기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수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서로의 상반 관계를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깨닫게 하시는 감화로 자꾸 나한테 호소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오순절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죠.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고 전도할 때 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대. 여러분, 이때 설교할 때 베드로만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전을 뺑 둘러서 아니면 성전 문 앞에 마당에서 여러 사도들이 서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전부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할 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것입니까? Yes.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것만 가지고 않는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들이 행한 짓을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슬프게 여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믿음의 경험을 겉으로 표현하는 의식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신자들 앞에서 나의 결심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을 겉으로 공중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발표할 수 있어야 참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그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감화 정도가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겉에서 내게 깨닫게 하는 감화 그 정도로 성령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성령임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철학과 계획과 목적과 내 삶을 주관하세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화평을 누려요. 원수된 관계에 있던 사람이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드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구속의 소망이에요. 그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어떤 때 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회개한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 받을 것을 확신하고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희망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 희망이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한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내가 이런 또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고, 그렇죠? 주님,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되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희망, 소망,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공로가 있고 이것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복음 전도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며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말이죠. 나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유 나 같은 죄인이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있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줘요, 자꾸.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성령이 내 속에 계시구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계속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믿는 자들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좀 짚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흔히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자주 듣죠. 아,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뭐 좋은 직장도 있었고 다 있었고 뭐 가족 아이들도 좋고 한데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고 평화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내가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기고 화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 가지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화는 심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래서 마음의 화평이 있어.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양심은 서로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둔한 양심도 있고 자꾸 잘못을 사다가 그걸 자꾸 핑계하면 나중에 잘못이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양심에 뭐 가책이 없어. 난 그래서 평안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화평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우리의 심리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불교의 중도, 도를 닦음으로 화평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이슬람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요가하는 사람들도 화평을 얻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도 화평을 얻는다고 가능하다 그래요. 수양. 이 수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성경의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런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을 때 얻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없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예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내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확증과 주님께서 날 인정하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마음 열고 주 앞에 내 마음을 다 바칩니다. 내가 남김없이 바칩니다. 주님이시여. 또 내가 주 앞에 지금 헌신합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어떤 때는 그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 내가 지금 버릴 마음이 없어요. 어떤 게 있는데 지금 포기를 못하겠어. 그래서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금밋하는 서약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양심상 자기 마음 가운데 반드시 버려야 할 우상이나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갖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린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으로 사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죄 문제가 마음속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그럴 때 주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흔히 뇌까리는 말씀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몰랐을 때든지 믿은 다음에든지 아직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생활에서 낙심치 않습니다.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가운데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설명하려고 어떤 건 설명할 말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왜? 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 나중에 완숙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겉에서는 감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번에 제가 한 젊은 사람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이게 제가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한 번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분명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제가 그 음성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그저 우러나는 어떤 허상 같은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르죠.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음성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잖아요. 주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게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가끔 우리 뒤에 있어서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음성이 우리 귀에서 들릴 것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화목된 상태에 있어요. 화목되지 않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원수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원수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만큼 역사하시면.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주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요. 우리가 성령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닷물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해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중보 사역의 결과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상태를 은혜 가운데도 말을 해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닷물은 다함이 없어요. 그렇죠?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수영을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이죠. 제가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 어릴 때 우리 유교사님한테 피난을 갔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제가 이제 잘하다 보니까 전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하면 제가 부산말 잘합니다. 하면 잘합니다. 그때는 나가서 놀 때는 부산말하고 집에 들어와서 서울말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 이 뭐 부산 사람들이니까 뭐 그 애들이 시간만 나면 뛰어가서 바닷가 가서 이제 그 저 수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냥 벌쩍 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수영 갔다가 빠져 죽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 큰일 나죠. 절대 수영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물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지 저 수영을 못 배웠어요. 제가 들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돌처럼 가라앉는 건 아닌데 가지를 못해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데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들어있으면 제 주위에 있는 것이 전부 물이요. 천지가 물이에요. 내가 물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물 속에 있지 않으려고 선택해도 설사할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있어요. 은혜가 내 주위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 물은 다음이 없어요. 마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지금 호수물이 잔뜩 말랐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마른 적은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많이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아주 앙상해. 그렇죠? 보기가 싫어요. 그러나 바닷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은 항상 차 있어요. 밀물, 썰물이 있지만 항상 차 있습니다. 그 바닷물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내 주위에 항상 충만하게 내 주위에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엔 율법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내 행함 때문에 주님이 날 버렸다 안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사방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항상 충만해. 내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다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는 자의 결과인데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봐주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중보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느껴져요. 죄와 악이 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좋아져요. 그렇죠?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결과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죄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싫어요. 이런 내가 싫어요. 거룩하게 되기 원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령이 내 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내적인 경험으로 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분명히 하고 지나가십시다. 참으로 믿는 자들이 간혹 연약하여 실수하고 쓰러질 때에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며 계획하여 범죄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매일 역사는 역사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깨어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는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껏 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죄책감이 생기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주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얼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세요.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과 화목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성령,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령을 말씀했어요. 그 선물이 내 마음 가운데 매일 역사치 않으면 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영생의 소망으로 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마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쓰러지거나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제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경험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바닷물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에 살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의의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계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19장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이 마음속에 매일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7장입니까? 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알아야 사랑에 빠져요. 그렇죠? 알아야 사랑에 빠지지. 모르니까 사랑에 빠지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내 속에서 역사하게 돼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나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주님과 화목된 상태 내가 항상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얘기합시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 속에 잠겨 있는, 은혜 속에 잠겨 있는 경험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바닷물 같은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뭐 그거 이외엔 바닷물 속에 있는 것 이외엔 다른 일이 안 돼요. 너무 그게 가득 차니까. 그렇죠? 내가 육지에 서 있는 것과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닷물의 지배 가운데 살아요. 바닷물이 술렁거리면서 파도가 치면 나도 움직이고 파도가 나가면 나도 나가요. 바닷물의 움직임 속에 내가 들어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성숙함이 쌓여가는 인격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습관들과 교만했던 습관들의 패턴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라나가요. 그 자라나가는 동안 그런 이 과정 가운데 그런 스텝 가운데서 그런 패턴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저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한 말이나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경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믿었을 때 성령을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이는 환난은 몰랐습니까?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시련과 유혹과 고통 중을 고통들 통과하면서 성품에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긴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냐. 그게 뭡니까? 마지막 성품의 프로덕트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환난 중에 인내를 낳는다는 말은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성품의 성장을 말하는 언어예요. 환난 중에 인내를 낳아요. 그렇죠? 또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무슨 의미예요?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시련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소망이 생겨요. 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할 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계속 부어줘요. 계속 부어줘서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우러오고 암이 걸려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연약해 쓰러진 다음에도 거기서 얻은 충고와 교훈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이 성장한 성품이 계속 이르러 올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샘물처럼 솟는 것은 우리가 막지 못하죠. 한 번은 샘물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애써봤습니다. 흙을 갖다 얹고 또 밟고 정말 뭐야 이 예? 돌을 갖다 놓고 나중에 세멘트를 발라버리죠. 세멘트를. 여러분 세멘트를 발라보세요. 샘물 막을 수 있나? 그 조용하게 볼볼볼 솟아오는 샘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그건 스며서 다른 데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샘물은 막을 수 없어요. 영생하는 샘물처럼 너희 속에서 성령이 솟구친다고 말씀했어요.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이 매일매일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끔 잠깐 쉬었을 때 주님 날 위한 희생과 죽음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사랑 고마워 정말 내 속에서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결과예요. 그럴 때 계명을 순종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소망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어지기 때문에 성장의 소망이 있고 내 현재의 소망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매일매일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뭐라? 보증이라. 뒷받이시라. 집을 살 때 우리가 3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3분의 1인 10만 불을 캐시로 우리가 보증금을 내요. 뒷받이를 해요. 예? 그러면 그 뒷받이를 했으면 그것은 내 것이요. 그러나 아직 전체 잔금을 안 치렀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그 10만 불을 낸 그 집을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집을 살려고 보증금을 많이 치루었는데 그 보증금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보증금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로 내 영혼이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설명한 것이요. 무엇으로? 내 속에 매일 역사하시는 믿을 때 받은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물, 믿음의 선물인 성령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역사가 있냐 말이에요. 뜨끈뜨끈한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조용히 항상 스며 올라오는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의 법대로 살게 만들고 누가 한 뭐라고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조용한 샘물 같은 성령 역사이냐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축여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하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 끌려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역사 있냐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 역사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인치심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너희가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원한 그 구원을 미리 매일매일 지금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매일 성령 역사죠. 믿는 자에게 많은 성령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있는 자들이 맨 마지막에 받는 그 마지막 세대가 받는 특별한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 속에 내자는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난 인을 마지막 시대 그 인 때문에 핍박과 그 큰 투쟁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굴복과 하나님께 대한 전부 자기 자신을 바치고 계획과 뜻을 전부 바치는 자기 소원을 바치고 동기를 바치는 전적인 언약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화면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헌신의 기도를 지금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역사하는 성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무슨 자녀? 주님의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살고 그렇게 순종하는 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그걸 증거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과 나의 마음이 내 영이 내 속의 마음이 그것을 증거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알죠. 내가 내 양심을 아는 것처럼 알죠. 그렇죠? 아, 이것은 체험이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이요. 그 조용히 흘러오는 샘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까? 어려워도 평화가 있고 힘들어도 평화가 있고 병나도 평화가 있고 내 주위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평화가 있고 정죄를 받아도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사람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눈물이 글썽거리고 콧날이 스크네요. 나도 모르고 어떤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전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제가 여러분 감정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눈물이 글썽하고 콧날이 시끄러워하고 갑자기 내가 갑자기 눈을 감고 싶고 갑자기 하늘 향해서 아무도 모르죠. 제 마음 가운데 조용히 기도가 올라가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고 주의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내 자신이 밉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갑자기 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어떤 때는 우리가 무슨 약점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서 우리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해서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채우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께서 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취급할 때 성경은 여러분 이 황금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취급하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취급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 골든 룰, 황금률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스며 올라오는 그런 샘물 같은 성령의 지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취급할까?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취급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죠? 아,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가십을 한국말로 또 요새 한국에서 가십,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도 가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남 험담하는 거, 소문 퍼뜨리는 거, 우리 한국말로 그 뭐라 그러지? 가십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가십.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쓰던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참 남의 얘기하는 것 좀 재밌는 게 없어. 그냥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 지금 돈 벌어요? 인콰이어 같은. 예? 배우들이 누가 뭐 어떤 일이 있다, 뭐 어떻게 했다, 무슨 누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이런 사진 가서 몰래 파파라치 가서 찍어가지고 내고서 무슨 예? 이런 소문 퍼뜨리고 이상한 해가지고, 그거 도무지 쓸데없고 들어서 쓸데없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사진과 그런 데 참 너무한들 그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려주면 참 우리 귀가 아주 쫑긋하죠. 가십.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채우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채우세요. 열매를 채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하려고 애써 보세요. 안 하게 되나? 재밌는데 왜 안 해요? 좋은데 어떻게 안 해? 성령이 내 속에서 매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구원의 확증과 영원한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세요? 악을 미워하세요? 이런 성령 역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 때 생겨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 오는 감동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매일매일. 제가 옛날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월간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 대만, 타이완, 대만의 한 육군 사관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장교들 키워내는 육군 사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아마 인물이 좋은 그런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부모님이 자꾸 졸라고, 왜 결혼 안 하냐고 자꾸 졸르면서, 여기 아주 훌륭한 교수가 있으니까 이 교수와 함께 결혼해라고 자꾸 부모가 졸르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결혼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이 중매 결혼도 아니고 이건 뭐 부모가 딱 선정해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런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혼할 때 많은 경우에 결혼식 날 신부 얼굴 처음 보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첫날, 처음날 면사부 봤을 때, 오, 이게 내 부인이구나. 뭐, 또 이게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결혼 말이죠. 그런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긴장감으로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 이제 내 부인이 어떤 사람일까? 인물이 예쁠까? 못생겼을까? 얼굴이 둥글까? 뾰족할까? 어떨까? 아주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드디어 면사뿔 벗는 시간이 됐습니다. 면사뿔 벗기니까 이 신랑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글에 쓰기를. 무슨 충격이었는가? 보니까 곰보예요. 곰보.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곰보가 거의 없죠. 이 스몰팍스 문제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저 동양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옛날에 곰보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성형수술 때문에 곰보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좀 곰보들이 많았죠. 근데 보니까 곰보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와 이금이 곰보와 결혼을 시켰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결혼식 끝나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그냥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해서 할 수 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사는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정이 가야지. 정이 안 가니까 사랑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부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밀짚 모자를 만들고 해서 그 가정을 자꾸 도와주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아주 부지런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품이 좋은 분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남편에게는 정이 안 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친절하지도 않고 잘 대해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아이를 둘 낳았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어요. 15, 16, 14, 15 이렇게 아이들이 둘이 컸어요. 큰 다음에 이 남편이 수영 교사이기 때문에 수영을 이제 가르치다가 그만 어떤 병에 오염이 돼서 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눈이 멀겠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눈이 멀었어요. 이 젊은 사람이 너무 가슴 앞에서 이제 정말 넋을 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의사 앞에서 전화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우리 약속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고 난 사람의 눈을 발견하면 빨리 당신한테 이식 수술을 해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지금 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당신 눈 하나는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감사해서 막 병원을 뛰어갔어요. 정말 그 가족이 데려갔겠죠. 가서 진단한 다음에 그네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붕대를 푸는 날이에요. 붕대를 푸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조금 더 풀었습니다. 보입니까? 예, 이 빛과 어둠의 분간이 갑니다. 아, 희망이 있습니다. 또 좀 풀고. 보입니까? 예, 무슨 뿌연 어떤 물체 같은 게 보입니다. 뭐가 움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더 풀은 다음에 이제 보입니까? 예, 사람이 보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당신이 내 의사였군요. 내가 당신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아들, 딸이 보여요. 그래서 반갑게 그 아이들 걸 안으면서, 아, 내가 이제 볼 수 있다. 내 아빠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엄마가 어디 갔니? 엄마 지금 바쁘셔서 아버지 오실 때 기다리고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퇴원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눈을 멀었다가 눈이 떴어요. 그래서 기뻐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서 내렸어요.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식탁 위에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 부인이 앉아있는데 부인이 등을 약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눈이 떴다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늘 하듯이 그저 부인한테 친절한 태도는 아직 없죠. 그렇죠? 나 이제 눈을 떠서 저 한눈을 세상이 다시 보인다고.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과 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 좀 해. Tell him. 아빠한테 얘기해.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가 눈을 줬다고 얘기 좀 해, 아빠한테. 이 남편이 놀라서 달려가서 부인을 이렇게 돌이켜 세워보니까 아내의 한눈이 없지 않습니까?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 경험담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과거에 없던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진정한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순종하고 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고 계시나 말이에요.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매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매일 부어짐으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며 돌이켜 주님만 따라 살 마음이 그 소원이 항상 솟아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쳐 주시되 마지막 시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마지막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4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